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투자자들 어떤 종목을 많이 사갔는지 매매 고수분들과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두 분이신데요.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헬멧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하창원 본부장 보고 계신 두 종목 MCNEX와 HSD 엔진인데 어떤 종목 분석해 주실까요? 네, MCNEX 좀 보겠습니다. 일단 MCNEX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회사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 이벤트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애플카 관련 이벤트가 이제 들썩거리면서 자율주행 관련된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율주행이 진행이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됐을 때 카메라 모듈에 대한 필요 숫자가 평균 8대에서 10대까지도 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카메라 모듈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종목군들의 좀 시세가 좀 분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MCNEX 같은 경우는 전장용 카메라 모듈에 대한 매출 비중이 계속적으로 좀 성장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관련된 시장도 연평균 40% 이상 좀 성장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휴대폰 쪽에 조금 많이 치중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휴대폰 관련된 부분들도 예상보다 좀 선전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신제품을 또 이제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흐름에 따라서 추가적인 카메라 모듈에 대한 수혜도 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앞으로 이런 카메라 모듈에 대한 성능 자체도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된 부분에서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모듈 본업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 그리고 이제 전장용 카메라 모듈에 대한 수요 증가 에 따라서 이제 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이 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제 중저가 브랜드의 손떨림 보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뭐 관련된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애플카라는 키워드는 같죠. 하지만 오늘은 카메라 모듈 흠품 부어 이뤄지고 있는데 MCNEX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럼 정태근 팀장님도 여쭤볼게요. 현재 보고 계신 종목 뭘까요? 네, 일단은 저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시장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스 애플에 이어서 이제 테슬라까지 이제 불을 좀 지르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옵트론텍을 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카메라 모듈 쪽 그래도 LG 이노텍이 대장이기 때문에 LG 이노텍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맥락은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 쪽 좀 더 가깝게 때문에 일단 LG 이노텍을 선택을 했다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텍사스 오스틴 기가 팩토리를 첫 가동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전기차 핵심 부품에 대해서 이제 다변화를 추진할 건데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분쟁 이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 쪽으로 계속해서 그 부품을 의존하기에는 상당히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품 다변화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수혜가 또 당연히 한국 기업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의 배터리의 70%가 현재 한국 기업들이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배터리를 바탕으로 해서 전장 부품까지도 이제는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기에 이어서 LG 이노텍도 이제 긍정적인 어떤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기는 4,900억 규모의 카메라 모듈 그 공급 계약을 이미 작년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전장 카메라에 대한 어떤 공급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실질적으로 작년에 한 수백억 규모의 공급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백억 단위의 소규모가 아니라 뭐 수백이 작다라는 건 아닙니다. 수백이 아니라 수천억 규모였던 납품 규모를 확대를 하게 되면서 이제는 LG 이노텍의 전장 사업부가 이제 흑자로 전환되게 되면서 이제 실질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졌다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대 말씀드렸듯이 애플이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테슬라가 전반적으로 이 전기차 관련돼서 자율주행이라든지 전장 사업 부분에서 계속 불을 지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분위기라면 지금의 어떤 시장 분위기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자율주행과 연관된 전기차 관련된 섹터들은 다음 주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LG 이노텍이 이제 50만 원 간다. 라는 얘기가 이제 정말 현실화될지도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뭐 지금 LG 이노텍도 그렇고요. 앞서 분석해준 MCNEX도 그렇고 양시장에서 기관들은 매도로 이제 추세를 바꾼 상황인데도 두 종목은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3거래일째 지금 상승불 켜고 있는데요. 오늘은 9%대 상승하면서 38만 5천 원 선에 지금 종가 형성할 예정이고요. MCNEX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번 주도 계속해서 급등불을 켜고 있습니다.